안녕하세요. 저청도 레이첼입니다. 오늘은 9월 11일 9/11 9.11 사건이 일어난 지가 벌써 10년이 지난 것 같아요. 아직도 그때 아침에 그 뉴스를 들었던 그 생각이 생생하거든요. 제가 그때 캘리포니아에 있었는데 아침에 그때 텍스타일 컴퍼니 다니고 있었는데 출근을 하고 주차장에 차를 파크하고 가는데 거기 시큐리티 가드가 저한테 그 소식 들었냐고 나인 그 트윈 빌딩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무슨 소리지? 뭐 무너졌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인가 싶어가지고 무슨 아침부터 헛소리인가 싶었는데 사무실에 와가지고 확인을 해봤더니 진짜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났더라고요. 너무나 깜짝 놀랐고 어떻게 그렇게 비행기로 건물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는지. 근데 알고 보니까 비행기가 그렇게 부딪혀서 그 건물이 무너진 것 같이 연출은 했지만 물론 그것도 맞지만 미리 계획해가지고 그 안에 폭탄을 장치해가지고 그렇게 폭삭 가라앉게 하나도 아니고 두 개다 그런 어떤 의무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들었고 그거를 잘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뭐 아직은 이 세상이 악한 세력으로 악하고 강한 세력으로 인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더 우리 그 하나님 믿는 자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컨트롤 하시고 승리할 거라는 그런 걸 믿고 이제 저희가 살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무슨 헛소리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분명히 있고 악의 세력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지금 이 팬데믹 상황도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절대로 아니고 계획하에 일어난 일이고 하여간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. Anyway, 오늘은 아침에 스토리지룸에서 뭔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나왔는데 누가 5불짜리 뭐 산다고 해서 이미 나왔고 스토리지룸까지 갔는데 캔슬이 됐어요. 그래서 뭐 또 내일 만나자는데 뭐 마음 같아서는 다시 만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. 그런데 그냥 뭐 5불이라도 벌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내일 아침에 문자하겠다고 그렇게 일단 답장을 했거든요. 목소리가 자꾸 잠기네요.